둘셋 붐붐 크러쉬 안녕하십니까 디크러쉬입니다. 오늘 야 패기가 정말 넘치네요. 오늘 네, 저희가 드디어 꿈에 그리던 데뷔를 이룰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멤버들 모두 붕뜬 기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그리고 되게 설레고 기분 좋은 긴장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싱글 이름 0806 이만큼 8월 6일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대중분들과 이제 팬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자리인 만큼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0806 이제 저희의 이제 딥한 저희의 장르와 똑같은 딥한 힙합 소스를 가진 이제 팰리스를 수록곡으로 한 한 곡이 있고요. 이제 또 그와 정반대인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원트라는 이제 깜찍하고 이제 휴식을 원한다라는 곡 한 곡이 또 있고요. 이제 작사 작곡한 이제 곡입니다. 물론 안무 창작까지 저희가 다 손수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의 정성이 하나하나 들어갈 수 있는 네, 두 가지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앨범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디크런치는요, 다이아몬드 크런치의 줄임말로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원석인 다이아몬드조차 부서뜨릴 만큼 강력한 퍼포먼스와 음악적 파급력을 가진 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후보가 굉장히 많았어요. 팀명에 대한 후보가 굉장히 현욱입니다. 네. 네. 후보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는 되게 재미난 이름도 있었고요. 네. 되게 강렬한 느낌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뭐 재미난 이름으로는 뭐 힙합 기동대. 힙합 기동대. 네. 되게 좀 강력한. 네, 힙합 갱스터도 있었고요. 힙합 갱스터. 네. 그런 여러 가지 후보군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고민을 거듭해본 결과 사실 팀의 이름보다는 저희 팀이 어떻게 앞으로 행동하고 나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냥 맨 처음에 나왔던 디크런치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 팀 색깔에도 가장 잘 맞는 것 같고 해서 저희 9명 전부 다 너무 만족하면서 팀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가사에 달리고 쓸리고 밀리고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 가사를 표현한 안무입니다. 아, 달리고 쓸리고 밀리고. 밀리고. 저도 약간 그 비슷한 단어 알아요. PRI. 죄송합니다. 피라고 알베이고 이갈리고. 네. 군대 갔다 오시면 다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달심이 그만큼 고난이도 댄스를 이야기한 건데 시점 한번 보여주시죠. 네. 네. 앞에 계신 호비 씨가 한번 노래 한번 불러주시죠. 5, 6, 네. 자, 한 바장 나와서 가운데서. 네. 자. 5, 6, 7, 8. But 지금 나는 달리고 쓸리고 밀리고 숨기고 달려줘. 힙합 그룹의 저희의 롤모델이라 하면은 아마 방탄소년단 선배님이 아니지 않을까. 네. 그 이유가 선배님들이 저희보다 먼저 힙합 그룹이란 타이틀을 들고 나오셨고 그리고 지금은 모두에게 존경받는 아티스트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정말 닮고 싶은 아티스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방탄소년단 제이홉 선배님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가 물론 무대에서 춤을 잘 추시고 멋지신 것도 있지만 무대를 즐기시는 그런 표정이 정말 좋더라고요. 네. 거의 뭐 네, 아이들계 설민석처럼 얘기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팀에 너무나도 확고하고 크고 큰 목표들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빌보드 핫팩 1위라는 정말 야망 있고 큰 목표들이 있고요. 또 뭐 돔 투어, 뭐 마마 대상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큰 목표들이 있지만 네. 저희가 사실은 조금 더 자꾸 구체적인 목표부터 차근차근 이뤄나가는 게 저희의 또 하나의 목표여서요. 이번 활동 중에는 저희의 작은 목표는 이제 음원 차트에서 150위의 차팅이 나는 게 저희의 일단 첫 번째 목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이뤄나가는 성장형 아티스트의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장형 아티스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